지금까지 포스트 서비스를 잘 구현을 했습니다. 잘 구현했는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메소드들이 보니까 크리에이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get이 있고 delete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crude라고 얘기를 합니다. crude. crude라고 하는 말 자체는 create 그리고 read 그리고 update delete의 약자예요. create는 오히려 그대로 썼었고 read는 달리 뭐 get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get. update도 다른 말로는 뭐 modify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delete는 destroyed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HTTP와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코멘트, 포스트를 올리고 내리고 뭐 지우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만은 아마존 상품 이걸 뭐라고 쇼핑몰이라고 그러죠. 쇼핑몰만 하더라도 이 크루드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의 상품을 보면은 상품 목록 있을 거고 상품 목록을 업데이트 하거나 그 중에서 어떤 상품을 뺀다거나 빼는 건 딜리트죠. 혹은 카트에 상품을 추가한다거나 추가된 상품 중에서 일부를 뺀다거나 혹은 리뷰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고객 리스트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등등 이 쇼핑몰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크루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모듈들이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크루드를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범용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제네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제네럴 서비스는 특정한 기능, 지금같이 포스트에다 互換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용으로 하나의 컴포넌트로 따로 빼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는 방식을 지금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에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dataservice.ts로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서비스 TS에다가 기존에 있던 포스트 서비스의 모든 기능들을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범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름이 onUpdate, onDelete니까 굳이 포스트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포스트에 국한되어 있는 용어들만 찾아서 바꿔주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부터 일단 포스트가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런 주소 역시도 특정한 주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빼서 빼놓고 그리고 뭐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모든 프로퍼티는 프라이빗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굳이 파블릭으로 쓴다고 할 때만 파블릭으로 하고 그 외에는 다 프라이빗을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만 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코딩을 해나가면서 점점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달리 뭐 바꿔줄 게 없죠.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데이터 서비스 필요하죠. 자, 그런 다음에 포스트 서비스는 이제 이 데이터 서비스를 가져왔을 겁니다. 가져왔을 거니까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게 하는 방법이 바로 상속 방법이잖아요. 스탠즈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 서비스 가져오면은 자동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import 명령으로 삽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constructor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왜냐니까 inheritance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모 이것 부모가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base라고 합니다. base class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상속받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derived class라고 얘기합니다. Derived class 파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포스트에서 URL is private but not in 뭐 in type 뭐라고 적혀있나요? 자, property URL은 private인데 그런데 여기 왜 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 하니까 여기 한번 정의가 됐는데 private에서 여기 다시 또 우리가 public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은 public이죠. public이든 private이든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property를 derived class에서 새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어디에 넣어주는지를 조금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혀놓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Constructor에서 derived 마치 반드시 슈퍼콜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뭐냐니까 여기서 먼저 Constructor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뭔가를 추가해서 derived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derived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constructor에는 반드시 슈퍼가 들어야 되는 거죠. 슈퍼. 슈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private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private http인데 여기서 보면 private http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도 private를 해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http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다 사라졌죠. 만약에 더 private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types have a separate declaration of a private property http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렇게 construct에 private이나 public이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것은 외부에다가 private이라고 하는 bit http를 새로 선언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효과가.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게 private 있잖아요. 있는데 또다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쓴다고 하는 것이 이제 http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construct에서는 이 http 모듈을 슈프에다 보내주면 슈프가 어떻게 하나요? 그걸 받아서 private 형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 private http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http를 private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빼야만 됩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URL입니다. 이 URL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이 URL도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밑에 보면은 private에서 이 private error check라고 하는 이것 뭐 property잖아요. 그냥 지워버렸죠. 지워버렸으니까 그대로 포스트에서도 private 여기에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private 형태인 error check라고 하는 property를 쓸 수 있습니다. 부모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것은 derived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도 여기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derived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URL이 이런 값을 가지도록 만들겠느냐는 거죠. 지금 부모 클래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dummy property.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URL 프로퍼티를 선언했을 뿐이죠. 여기다가 이 값으로 초기할 수 있는 값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멈추십시오. 멈추고 방법을 보완하신 다음에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